좋은 토마스라고 하는 성평정도 뽑아서 눌러서 영성을 나누었던 유대한 경우도 보였습니다. 저희 강사로 역사도 성세를 역할했고, 특별히
그것도 망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엄청난 서운한 것이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도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고 희생을 각오했던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정말 처음부터 헌신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8절에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 절대로 거기는 못 갑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분위기 깨는 소리를 나머지 제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놀랍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분위기가 지금 엉망이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 안에 분연이 일어나서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들어가자, 주님과 함께 순교하러 가자,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헌신적이었고 희생적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주님과 같이 죽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던,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뒤로 도마의 이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건 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데 예수님 맨날 베드로, 요한 뭐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는 잊혀진 존재예요. 지금 도마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그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외면하실까? 왜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의가 있으면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오직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까지 돼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서운함과 불신을 날려버릴 만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놀랍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불평의 그 요소들이 하나하나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도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소리를 못 들으신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셨고 도마의 심정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도마의 입에서 내뱉은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도마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셨는데 내 생각을 통촉하시는데 나는 그 주님이 나를 잊은 줄 알았고 그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고 나를 소외시킨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도마의 믿음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한 몸이 상처투성이로 나타났고 그 고통스럽고 아픈 흔적을 그냥 그대로 지닌 채로 또다시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신에 대한 인식이, 인정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신다는 그 관계성이 설정될 때만 믿음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고통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로부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주님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당신이 우리를 자세히 알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의 1절부터 4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마음에 품은 상처와 생각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시편의 시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그 고백을 지금 그 현상을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도마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부활한 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고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믿음이 크게 생겨나서 도마가 외치면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생각하시고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영접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체험이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실체는 소망의 실체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소망의 실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때로 꽉 막힌 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나고 사별을 하게 될 때, 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다시는 못 보겠구나. 너무나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그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모든 걸 잃었구나. 필립 얀시의 책 중에서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도 그러한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제 대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이킬 수 없음. 아,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게 되는 그 죽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전혀 새로운 길을,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한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린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형수들이 모인 감방에 쥐 한 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한 사형수가 그 쥐와 친해집니다. 먹을 걸 주고 결국은 자기의 분신처럼 여기게 되고 이 쥐에게 서커스를 가르쳐가지고 실패로 굴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름만 불리면 언제든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이 쥐에게 희망을 걸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패를 잘못 굴려서 밖으로, 철장 밖으로 나갔는데 이 쥐가 그 복도로 실패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아주 간악한 간수 한 명이 이 죄수를 미워했었는데 이 쥐를 발로 밟아버린 거예요. 구두발로. 그런 바람에 뭐 형체가 뭐 엉망이 된 상태로 터져서 거의 죽어갑니다. 그 순간 이 사형수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사형당한 것처럼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저 구두발에 쥐가 밟혔을 때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존 카피라는 그런 한 흑인 몸짐이 큰 죄수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선량한 사람인데 등치가 큰 이유로,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신통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쥐를 손에 들더니 손을 포개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처럼 그 생쥐가 깨끗한 몸으로 소생한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이켜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 사형수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 마치 자기가 사형을 면제받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곧 사형당하면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짓밟혀 죽임을 당해도 다시 소생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열려진 세계를 경험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고 희망을 끊어버리는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으로도 어떤 성경으로도 어떤 걸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절망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2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문들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도저히 문을 열어놓고 살 수 없는, 아주 철통같이 잠가놓지 않으면은 두려워서 살 수 없는 지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형당한 그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담을 쌓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던 도마,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막혀진 현실, 닫혀져 있는 그 문,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열고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몸에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줌으로써 그 절망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그 절망이,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부활한 몸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죽임이 당했던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한 몸은 예전의 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쓰러져 있었던 그때 모습이 아니고 놀랍게도 벽이 있는데도 벽을 뚫고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는 놀라운 몸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과는 구별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소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전의 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체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다음에 부활할 때 예전에 갖고 있던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깐 이 육신을 병들고 쉽게 다치고 상처받는 마음이 있는 이런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영이 본래 입어야 될 진짜의 몸은 영체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벽이 있어도 그냥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만져지고 느껴지고 먹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전혀 새로운 제3의 창조물이 바로 이 영체, 예수님의 부활 때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때,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때 놀랍게 영의 몸으로, 영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우리가 혹시 몸이 잘못되어도, 또 타고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을지라도, 또는 살아가면서 큰 흉터를 간직하고 정말 지우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 때는 영의 몸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려운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너무나 멋진 영체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굼벵이는 7년 이상을 땅속에서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홀연히 탈피의 과정을 겪어서 제 껍질만 남겨두고 놀랍게 매미로 하늘을 날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잠자리는 어때요? 유충이었을 때 물속에서 흐느적거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징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예정한 때가 되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렇게 멋진 잠자리로 변화돼서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러분, 애벌레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데 고치 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탈피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화려한 날개를 달고 멋진 모습으로 날아갑니까? 벌레였을 때 이걸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체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미스코리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소망으로 삽니다.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는 사람이 연구실에서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걸 관찰하고 있는데, 이 황제 나비를 관찰하는데 이 탈피 과정이 거의 목숨을 거는 것처럼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탈피를 하니까 너무 불쌍해갖고 나비를 도와줬다 생각해서 구멍을 조금 크게 뚫어줬습니다. 쉽게 쓱 나오는 거예요. 그 날개를 쫙 펼쳤는데 조금 있다가 힘없이 파닥거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이 탈피의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뛰쳐나오려고 고생고생을 하는 과정, 이 죽음과 같은 고비를 넘기는 것이 그 나머지 화려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근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고 상실의 아픔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영생을 향한 우리 영혼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결코 좌절할 수 없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 주님의 몸을 통해서 소망의 실체를 간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부활의 실체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의 실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정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부활할 때 몸에 상처를 간직한 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모습 있죠? 지금 있는 모습 이대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 않나요?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싫습니다. 코도 납작한 데다가 눈을 한국 토종닭같이 그냥 쫙 찢어진 데다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듭니다. 부활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제 코도 오똑하게 하시고 눈도 쌍꺼풀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질병과 상관이 없는, 모든 장애와 상관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그 못자욱이 얼마나 흉터가 컸으면 그 몸의 체중 때문에 찢겨서 그런지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못자욱이 흉했습니다. 얼마나 그 창자욱이 크게 났으면은 이 성인 어른의 손이 들어갈 정도였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할 때 천사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지 않겠어요? 영체인데, 영원히 살 몸인데. 근데 놀랍게 주님의 부활한 몸은 너무나 흉측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취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그 깊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도마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자꾸 보여주지 않으면 너가 의심하고 너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면 나는 영원히 그 상처를 너에게 보여주며 살겠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의심하고 불안해한 우리들에게 사랑의 확증을 심어주시려,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너가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그 상처를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나옵니다. 9절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12절에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예요. 만국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딱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죽임을 당한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체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심했으면 누가 봐도 죽임을 당한 흔적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영원히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의 부활의 몸이, 그 주님이 보여주는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사랑을, 영원히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상처를 영원히 지니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 자체가 위대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시는 그 사건보다도 더 엄청난 사랑의 고백은 영원한 영체로 부활한 주님이 그 흉터를 지니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상처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 없으면 주님 부르지도 않고 내세를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히 상처를 안고 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을 붙잡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어요. 고등학교 모두 골프팀에 들어갔는데 늘 후보 선수여서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팀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경기에 꼭 나와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서도 풋볼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그 대학팀이 출연하는 4년 동안의 모든 경기를 예매해버렸습니다. 단번에.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못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시합 중에 아들은 갑자기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속해 있던 팀이 경기에서 지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감독에게 뛰어가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번 경기에 제가 뛰게 해주십시오. 제가 꼭 뛰어야 됩니다. 어차피 진 게임이기 때문에 감독이 그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뛰고 열심히 했는지 기적같이 역전승이 되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울먹이면서 이 아들이 감독에 와서 이런 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경기를 보러 오셨지만 제가 뛰지 못한 것은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분명히 뭔가 부족한 것, 할 수 없는 것, 뭔가 육신의 건, 마음의 건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홀연히 부활해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장 완벽한 몸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실체를 오늘 여러분의 실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